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많이 있었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템포트리스의 비디오가 올라왔죠? Bad Boy라고 보겠습니다. 프로듀싱을 템포트리스가 직접 했네요. 제가 이거 리액션 하기 전에 뮤비를 살짝 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지만 상당히 높은 비디오 연출 퀄리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템포트리스의 Bad Bo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꼬마 아이들 너무 귀여워. 뭐라 그런 거야? 아, 가수가 될 거라고 하니까 다들 웃는구나. 아, 이거는 가수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제 비웃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트래비스 스캇 조르던 원. 가사가 괜찮아. 그러니까 자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미래를 비웃던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봐라.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신발을 신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봐라. 내가 얼마나 플라보인지를 봐라. 이거 아니에요. 미쳤다. 템포트리스 곡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배보이가 될 필요가 있어. 사전적인 의미의 배보이가 아니고 우리가 힙합에서 알고 있는 배보이는 다른 의미죠. 오. 자기는 돈이 되는 음악들을 만들고 있다는 가사가 좋아요. 좋아요. 랩도 지금 템포트리스 예전에 막 들어왔던 제가 음악들 그때 랩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진짜 좋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곡 컨셉은 약간 자신이 어떤 캄보디아의 구찌맨? 약간 그런 느낌이야. 구찌맨 바이브야. 오, 람보르기니. 이거 뭐야? Fast and Furious 그거죠. 야. 와, 비디오 퀄리티가 진짜 좋아졌어. 와, 제가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 보던 것 중에 어떤 이런 쇼잉으로 보여지는 뮤직비디오들 있죠. 거기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오, 크메르 힙합의 구찌맨이에요. 구찌맨. 이 뮤비는 적어도 그래. 저 마지막에 캄보디아 국기 패치 있는 자켓 딱 강조하면서 끝나니까 되게 멋있다. 저는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보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봤던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각자의 컨셉들이 있겠지만 뭔가 자신의 어떤 드립도 보여주고 이제 쇼잉을 한다는 뮤직비디오
것들 중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 뮤직비디오의 색깔, 컨셉, 랩, 바이브 이런 느낌들이 구찌맨 같다고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구찌맨의 진짜 팬인데 크메르 힙합에도 이런 뮤직비디오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쇼잉하는 뮤직비디오가 보기 싫다, 돈 자랑하는 거 보기 싫다고 하지만 이것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그러니까 자신이 축적된 부를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해. 오히려 더 좋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오, 이거는 뮤직비디오 스케일이 진짜 크다. 아,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메르 힙합 제가 지금까지 본 뮤직비디오들 중에 쇼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디오가 최고예요. 곡 제목도 잘 지었어. Bad Boy라고. 템포트리스 곡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